봐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시계처 세민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시계처 세민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시계처 시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처 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계처 도입니다. 반가워요. 저희 첫 번째 곡이 금성대학교 처음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사드린다는 의미로 안녕 인사해 드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축구 오픈이야,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희랑 같이 신나게 놀면서 소통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니, 저 멀리도 학생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동서울대학교 축제 무대가 저는 되게 특별하거든요. 어, 왜요? 왜냐면은 저랑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제 친구 연기 예술학과 곽걸! 친구가 이렇게 재학 중이어서 저랑 친한 친구도 동서울대 재학 중이고 또 제 친동생의 절친이 이번에 동서울대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기 제 친동생도 있거든요. 너무 잘 보이시던데 고객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 정말요? 왜 부끄러워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그 밖에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아주 오늘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네, 또 그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처음 혹은 많이 만난 만큼 이번에 앞으로 계속 무대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실 거죠? 저희가 가득가득 좋은 곡들로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최근에 활동했었던 노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풍덩이라는 노래예요. 아마 들으시면 되게 시원한 기분 나시고 아주 이게 바로 여름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노래니까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여름 노래 같죠? 어떻게 저희 시계처 매력에 풍덩 빠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무대하는데 너무 열심히 호응해주셔가지고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이 기세 그대로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무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노래가 여름 곡인데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감기 꼭 조심하시고 건강 꼭꼭 챙기시면서 받고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노래 이제 소개해야 하는데 다음 노래는 이제 아쉽게도 아니에요. I'm OK라고 저희 미니 3집인가? 그쵸? 오로라 앨범에 있는 맞아요. 수록곡인데 그게 가사가 되게 긍정적이고 여러분들 하는 일 잘 되시라고 맞아요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과제가 괴롭혀도 I'm okay. 교수님이 괴롭혀도 I'm okay. 오늘 밤 숙취가 날 괴롭혀도 I'm okay. 약간 기말고사 시즌인가요? 중간고사 시즌인가요? 아닌가요? 곧 기말이겠네요. 기말고사예요? 그래도 나는 다 괜찮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조금은 어떨까? 괜찮죠? 좋아요.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세뇌하는 노래를 들고 왔어요. 저희도 이 노래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사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쵸? 네!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좋아요!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되게 신나는 노래니까 같이 재밌게 즐겨주세요. 호흡을 하면서 하는 노래거든요, 항상. 맞아. 근데 오늘 안정성의 문제로 내려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좀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데? 잘 관객석에서 우리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도 굉장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잘 보입니다. 맞아요. 정말 한 분 한 분 다 저희 다 가슴속에 기억 속에 다 담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곡이잖아요. 안 돼! 저희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저희 그 SNS에 올려도 될까요? 아 너무 좋아요. 그 포즈는 뭘로 할까요? 동서울대학교 시그니처 포즈 없나요? 시그니처 뭐 할까요? 좋아요. 이거 할까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보실 눈에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 C로 밀고 있거든요? 어때요? C로 좀 보이세요? 오른손으로 해야겠는데 약간 바라보기에 좀 C예요. 저희 시그니처만 씌워가지고 준비됐어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 찍을까요? 좋아요. 포토타임. 저희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동서울대학교 짠! 누가 땅콩하고 계신데 이건 뭐야? 제가 뒤에서 하트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서울대학교 파이팅! 좋아요. 하트 혹시 하트 아니면 뭐 다른 거 할까요? 하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트를 해볼까요? 또 딴 거 하시는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아니 여기 연예인분들 되게 많으세요. 카메라에 분리하고 계신 거 잡았어요. 저랑 아이 컨택 하셨어요 지금.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근육자랑 됐어요. 누구야? 아니 그리고 동서울대학교에 아까 상 받으시는 거 봤거든요. 어, 맞아요. 축하드려요. 저희가 뒤에서 보고 있어서 작년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보여주세요 저도. 와 축하해요. 멋있다. 무슨 학과세요? 아 컨텐츠 크리에이터. 오! 아 여러분 여기 다 똑같은 과 분들이세요? 아 맞으신데 또 무슨 과가요? 핫해요? 또 연기예술학과도 하나 들었는데 네. 연기예술학과 있어요? 그쵸? 또 모두 여러분들 열심히 이게 공부해서 대학교 왔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 박수 한번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희 직업이랑 되게 밀접한 K-POP과도 아까 하나 들었고. 오 맞아요 맞아요 뒤에서 들었어요. 실용음악과도 들었어요. 오, 맞아요. 오, 꼭 멋진 아티스트가 되셔서 저희와 한번 나중에 일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응원할게요. 저희가 대학 축제 가면 그런 거 함성 소리 하거든요. 아, 한 번씩 좋아. 하거든요. 동서울대학교도 빠질 수 없죠. 그쵸? 네.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학년 분들 혹시 계시나요?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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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러면 1학년부터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2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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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뭔가 열심히 끝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끝팅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원으로 표현되셨구나. 마지막 4학년 소리 질러! 작년이 없대요. 작년이 없다는데? 작년 없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래 화성기라고 하죠 그러면. 그니까요. 제가 19학번이거든요. 제가 19학번이에요. 지금 5호 뭐예요? 잠깐만 감탄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감탄을 하셨어.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시거든요? 19학번 계세요? 안 계시고 유일한 선배님. 어, 마모니야 마모니. 죄송해요. 비피에서 실용음악 하세요. 실용음악과. 맞아요. 여기 24학번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사건이에요. 우리 동갑이, 동갑은 아니지만, 동갑은 아니죠, 동기.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응원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오래 못 다녔거든요. 아, 그러면! 맞아요. 내부, 뭐였지? 학생 아닌 사람? 그냥 유학 놀러 온 사람. 놀러 온 사람. 놀러 오십시오! 놀러, 그냥 놀러 오십시오. 오! 되게 많이 계신데요? 이름이 사인팬인데 항상 어디를 가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을 말씀을 여기에 이 자리에 드려서 정말 하고 싶어요. 이제 슬슬 다음 무대를 소개드려볼까요? 맞아요. 좋아요. 네, 다음 무대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풍덩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되게 귀여운 알랄갈랄이라고 하는 수록곡인데요. 맞아요. 오, 맞아요. 아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근데 이게 또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 무대가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 재밌는 부분을 세미 씨가 또 알려드려볼게요. 좋아요. 같이 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서 이지 이름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다 같이 알랄랄라이, 알랄랄라이 해주시면 되는데 쉽죠, 여러분? Easy.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It's you. I love you. 맞아요. 손동작까지 너무 정확히 열심히 따라해주셔서 진짜 감동 만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같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I like it. Let's go. 노래 무대 중에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네. 아니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역시 똑쟁이들. 네. 맞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니까요. 아주 오 언니 프레임. 마지막 곡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 만남이 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예! 축하해 주실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멀리서도 잘 지켜주시고 계실까요? 그러게요. 주름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그쵸? 맞아요. 되게 크다. 너무 좋다. 아 맞다. 혹시 여기 연기예술과 중에서 권택 교수님께 배웠던 계세요? 와 진짜. 그래 맞아 나도. 와 여기 나도. 맞아. 여기도 만나면서 인연이 있어요. 이게 또 같은 인연으로 만나면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동서울대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어디 가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신기하구만. 마지막 곡으로 오로라 들려드릴 건데. 오로라 아세요 혹시? 아니 아까 말하려는데 팔로우 얘기할 때 어떤 여기 이쪽에서 오로라 이렇게 외쳐주셔가지고 그니까요. 이 오로라는요, 저희가 뒤를 돌 거거든요. 뒤를 돌아서
지원아 오늘 밤 여러분이 다 같이 오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오 로로로라 오 로로로라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이거 또 쉽죠 여러분? 네. 그럼 또 연습을 해볼까요? 네. 셋 넷 지원아 오늘 밤 오 로로로라 오 로로로라 한번 더 오 로로로라 오 로로로라 오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좋아요 정말 마지막 보여드릴까요?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거죠? 네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